람보르기니 새로운 엔트리 모델 출시 계획 그 배경은 람보르기니가 새로운 엔트리 모델 슈퍼카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람보르기니가 엔트리 모델 슈퍼카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은 작년 12월 처음 알려졌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 에볼루션은 당시 폭스바겐 그룹이 비용 절감을 위해 우라칸 LP580에서의 하위에 위치하는 보급형 람보르기니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자동차 매체 모터링이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CEO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스티페노 더머니칼리의 말을 빌려 람보르기니가 2020년 이후 모듈러 플랫폼에 기반한 콤팩트 스포츠카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스테파노 CEO는 두 개의 다른 슈퍼카를 위해 두 개의 CEC, 두 개의 유닛, 두 개의 기어박스를 사용할 수 없다. 고 말했으며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듈러 플랫폼 모델 출시 시기를 2022년 정도로 잡고 있으며 콤팩트형 엔트리 슈퍼카 모델을 출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모터링은 전했다. 이러한 소식을 기반으로 26일에는 자동차 렌더링 디자이너 엑스통이 디자인이 엔트리 모델의 예상 렌더링을 공개하기도 했다. 엔트리 람보르기니의 예상 렌더링에는 아벤타도르 S와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언론 매체들은 람보르기니의 엔트리 모델 소식을 전하며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슈퍼카의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며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슈퍼카의 출력을 100%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급형 모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람보르기니의 엔트리 슈퍼카가 출시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실제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고도 람보르기니가 여전히 슈퍼카의 자존심으로 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